이재명 대북 송금 논리 깨졌다. 이 지금 통일부의 공식 문건이 확인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이 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에 북한의 대남 공작원인 리오남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논의를 했다고 이제 검찰이 그렇게 이제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그렇게 진술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조선일보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통일부의 공식 문건을 보니까 리오남이 당시 2019년에 아시아태평양 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명단에 없는 거예요. 통일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네. 자, 키워드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방북 그 관련 논의를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검찰이 또 막 흘려주고 언론이 보도하고 막 이랬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솔직히 그때 당시에 리호남하고 네.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한국의 대북 그 사업가이자 네. 또 한때는 블랙요원의 네. 역할을 하시기도 했던 그 분께서 뉴탐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리호남은 비자가 필리핀에 갈 수 없다고 없다. 비자가 안 네. 나온다고 우리는 못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러더니 통일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재강 의원이 바로 이화영 지사 다음으로 부지사 다음으로 통일부지사했던 평화부지사했던 네. 분이에요. 그분이 통일부에 공식 요청을 하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실제로 통일부 문건 한번 볼까요? 네, 그러죠. 통일부 문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네. 북 대표단 6명 필리핀에서 개최하는 일제 강제 동원 관련 국제대회 참가 후 귀환. 인데 여기에 리종혁 다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송명철, 조정철, 박명철, 박철용, 리금명. 이렇게 6명. 네. 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문제는 이것만 증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검찰이 지금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 쌓여가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검찰은 이거 부정할 겁니까? 여기에 이호남 이름이 없는데 이호남을 어디서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이런 국제대회가 있을 때 말고 몰래 필리핀으로 이호남을 보낸다는 겁니까? 그런 게 불가능해요. 필리핀하고는. 자. 한번 하나하나 좀 볼까요? 그동안에 나왔던 정황들. 네. 네. 김성태 회장이 2019년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시기에 마카오에서 불법 도박을 한 정황이 포착됐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더 탐사 시절에 이제 보도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카오 현지 그 현지에 있는 카지노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성태 회장은 잘 알려진 이곳 그 마카오 정말 그 도박판의 큰 손이다.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라고 예. 재판에서 폭로를 해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원지검에서 검사실에서 그때 뭐 회덮밥도 나오고 연배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술파티를 예. 벌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받았다. 예. 네, 사실 이런 폭로를 하기까지도 또 여러 가지 범민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예. 이렇게 얘기했고 또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 국장도 옥중에서 작성한 비망록에 난 검찰로부터 회유 받았다. 예. 이렇게 진술 종용을 받았다. 예. 네. 이렇게 또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쌍방울 문건상으로도 내부 확인이 문건이죠. 내부 문건. 쌍방울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한 거 이거 이재명 지사 방북 그 대납 비용이 아니라 주가 조작을 위한 거였다라는 어떤 정황들이 분명히 나와요. 왜냐면 N 프로젝트라는 작정명까지 붙여 가면서 거기서 이제 각종 그 주가를 띄우고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하고 댓글 작업까지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그러면은 이거 함께한 데 뭐 이재명 지사라든지 뭐 경기도라든지 뭐 이런 단어 뭐 언급됐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됐냐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도대체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검찰은 진짜 이거 어떻게 이제 수습할 것도 난감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언론을 믿겠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또 국정원 문건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국정원 문건을 심지어 신진우 판사는 완전히 그냥 짓밟았어요. 네. 국정원 문건이 직접적으로 국정원 문건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이 국정원 문건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대북 사업가자 네. 또 블랙 요원이었던 그분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다. 대신 김태균이가 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김태균은 오히려 증거를 갖다 위조한 걸로 거의 지금 확실시 되는 그런 짓거리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사람이 딱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2019년 1월 말에 일본 호텔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작성했다는 회의록에 경기도 부지사는 그들의 리더로 봐도 됨이라는 이제 문구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문구가 회의할 당시에 작성된 게 아니라 회의 이후에 별도로 작성된 거였고 이 개인 노트북도 아니에요. 호텔 로비 공용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해서 프린트한 형태였거든요. 이렇게 제가, 중요한 거를 공용 제가 컴퓨터로.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이게 작성이 가능한 폰트인지를 저도 그때 알아봤었어요. 네. 그런데 그 폰트가 그 왜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폰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폰트들이 아무리 봐도 이제 전문가들이 봐도 아닌 것 같다. 네. 제가 이제 뭐 그 뭐 한글이라든지 뭐 MS 워드 뭐 이런 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에도 물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출력된 문서로는 좀 판결이 판명이 어렵다고는 했는데 네.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도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폰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공용 컴퓨터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글꼴만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글꼴이 아니라 한국에서 작성한 것 같은 맞습니다. 좀 그런 글꼴을 갖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의록 그 작성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모두 이제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USB 정 같은 데 담아두고 디지털 파일 같은 것도 있을 법도 한데 사실 그런 거 제출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수상한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김태균 씨의 어떤 그 주장이나 증언은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예. 국정화 문건도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인 거죠. 네. 네. 그리고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같은 경우도 이미 앞서서 쌍방울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같은 경우는 쌍방울 대북 사업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북한하고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거나 대북 사업을 네. 논할 때 김영기 차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주식 그 거래하는 그런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사이트들에도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을 영입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네. 대북 사업의 호재로 얘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뿐인가요? 쌍방울 대북 사업 추진했던 그 임원도 예. 김성태가 여러 차례 난 독대했지만 이재명이라든지 이화영 얘기를 못 들었다. 임원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황들이 거기다가 이제 검찰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좀 의도적으로 덮고 간 정황들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이제 전남도지사 시절에 이낙연 예. 씨 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좀 이제 덮고 수사를 안 했다라는 정황들이 보이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제우스토 투자조합도 이게 이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뉴탐사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네. 그때만 해도 제우스 투자조합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마치 범법을 자행했던 사모펀드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 조작에 활용됐을 법한 이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125명 조합원이 있는데 예. 거기 명단에 전현직 뭐 법조인, 예. 뭐 정관계 인사 이런 사람들이 다수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제 이건 검찰 공소장에 처음에 있었던 거잖아요. 제우스 1호 투자 조합의 조합원 출자 지분의 어떤 일정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서 감액해서 그 김성태 회장한테로 돌려서 지분을 변경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배임 혐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명시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지고 갑자기 이제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대북 뭐 사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뒤로 뒷돈을 대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고 이거 보세요. 네. 4,500억이라는 거액의 배임 혐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만 그대로 있어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도 김성태는 평생 못 나옵니다. 4,500억 배임이라면은 형을 거의 2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시점도 되게 중요한데 그 원래 검찰이 수사 방향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게 한 2023년 3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제 검찰로부터 어떤 회유를 받고 진술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예, 예. 네. 아, 정말 이런 수사를 해놓고 검찰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안 겪었으면 이런 것들 이제 드러나도 그래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할 텐데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진짜 그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예. 뭔가 조작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을 막 하나하나 발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부로 막 겪으니까 예. 와 진짜 이렇구나. 예. 네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희대의 검찰의 조작 수사로 네 기록이 될 겁니다. 기록이 될 겁니다. 네. 실제로 그 청담동 술자리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그 보도한 걸로 청담동 술자리의 경찰 송치 결정서는 누더기가 됐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했다고 내 이름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최명성 변호사를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채용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만나뵀던 분이 그렇게 채용되셔가지고 이거 축하 인사라도 드려야 되나 연락드렸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예 전화를 그냥 권지현입니다 뚝 잃어버리시던데요. 제 전화는 안 받으세요. 네. 네. 그전에는 그렇게 자상하게 상담을 해주셨으면서 맞아요. 네. 네. 최명성 변호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 최명성 변호사는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졸개 노릇을 하면서 지금 청담동 술자리를 덮기 위한 어떤 공동전선을 한동훈하고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죽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얘기는 진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 쌍방울 대북속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주가 조작 김성태 회장 주가 조작 비용으로 사용한 건데 이렇게 지금 검찰이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의혹을 처음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예. 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 그럴 수 있나? 근데 그럴 수가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 대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예. 네, 한 사람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해도 되는 건가.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잘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악랄합니다. 예. 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거는 니네들의 조작이 실패했다는 거. 인정해야 될 겁니다. 네. 조금은 더 많은 언론들이 정말 진실을 밝히는데 밝히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조금 더 하고 그동안도 뭐 뉴스타파도 그렇고 뉴스탐사도 그렇고 보도했던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늦었지만 같이 협력해서 좀 보도를 해야 될 텐데. 네. 네. 아 그래도 좀 이제 조금 나오는 재미난 단초 하나가 나왔잖아요. 네. 저희하고 뉴스탐사에서 보도했던
리픽싱 네. 네, 주가 조작. 이 건이 지금 한국일보에서 단독 달고 젠장. 그러니까요. 단독을 달고. 언제적 보도였는데. 네. 언제적 보도인데. 네. 저희가 7월 달에 보도했어요. 작년 7월에. 8월에 보도하셨고. 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